오늘 계속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기타 IT 업체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집중 분석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팀장님? 예, 여보세요? 네, 예, 연결이 반갑습니다. 됐네요.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예상대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높아진 예상치에 부합된 걸로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지난 3분기 이어서 휴대폰과 반도체 부분의 수익성 개선 이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시즌에 기분 좋은 첫발을 내디뎠는데요. 다른 IT 업체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분기만 본다면은 이제 국내 IT 시장에 있을 때는 대형주들의 실적 개선이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번에 오늘 발표된 것처럼 삼성전자가 휴대폰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부분의 기여도로 인해서 8조 8천억이 나는 가장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한 이제 4분기 때는 SK 하이닉스가 똑같이 스마트폰 시장 확대로 인해서 낸드 쪽 수요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LG 디스플레이도 애플 향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크게 나타난 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분기 대비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4분기 때는 이제 휴대폰 부분에 어떤 재고 조정이나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면서 3분기 대비 4분기에 감소하는 모습이지만은 대형주들은 좀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4분기는 IT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이익 개선이 좀 높았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익 개선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관건이 될 텐데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비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에도 이러한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인 숫자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번 1분기는 작년 4분기보다는 매출이나 이익이 감소하는 분기이기 때문에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를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해 본다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에 될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3, 갤럭시 노트 2등 프리미엄폰 중심으로의 어떤 판매 호조세가 1분기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또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또 갤럭시 4가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된다면은 부품이 1월 하순부터는 새롭게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가 4분기 대비 절대적인 이익 규모는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이익의 호전 추세의 과정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1분기 실적도 다른 산업 대비 IT가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가전박람회 CES가 또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 CES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TV 쪽에 관심이 가 있는 상태고요. OLED가 다소 예상보다 좀 시장의 어떤 개화나 신제품이 지연되는 과정 중에서 UGTV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UGTV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풀 HD보다는 4배 정도의 해상도가 더 높고요. OLED의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단계 전까지는 UGTV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TV 어떤 신제품을 통한 수요에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전이나 모든 제품들이 이제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전 시장도 프리미엄폰 쪽으로 전향이 되는 한 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IT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이익 가식성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이어서 올해 1분기, 2분기는 여전히 스마트폰, 태블릿 PC 중심의 스마트 기기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유지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아직은 PC와 TV 쪽이 수요가 강하지 않은 걸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이 태블릿 PC 쪽에 스마트 기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밸류션 매력도나 또한 올해 2분기가 다시 9조 5천억이라는 분기 최고치를 또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애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삼성이 다시 갤럭시 4라는 신제품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IT 내에서 가장 장기적으로는 매력도가 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잘한다면은 가장 수혜가 되는 기업은 삼성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나 올해 1분기 실적도 다른 IT 대비 견고한 걸 본다면은 삼성전자 다음으로 삼성전기가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난해 부진했던 기업이 이제 LG전자, LG노텍입니다. 여전히 LG전자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못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난 말에 출시된 옵티머스 G, 그 다음에 넥서스 4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올해 1분기에 새로운 제품의 판매 연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LG전자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LG노텍도 이제 LED가 점차적으로 조명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LG전자의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LG이노텍의 매출 이익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LG전자와 LG이노텍은 올해 한 해 턴어라운드의 관점을 맞춰서 장기적인 접근한다면 괜찮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T 전반적인 실적 컨센서스와 그리고 IT 업종 내에서도 유망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으로 알아봤습니다. 대신증권의 박강호 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